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일이 몰릴 때 집중 근무하고 더 쉴 수 있다면 효율적이란 반응도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었거든요. 업무하는 데에서도 시즌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잘 지켜질 수 있을지 사실 그 부분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최근 이런 요구로 일부 IT 업계 개발 사무직을 중심으로 주 4일제와 주 4.5일제 실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52시간도 안 지켜지는 현장이 많아 빈번한 야근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52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야근이 많이 하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법적으로 늘려버리면 거의 하루에 3분의 2는 회사에서 생활하라는 소리가 아닌가. 예를 들어 한 달 단위 근로시간을 적용할 때 2주 연속 최대치로 일한다면 3, 4주 차에는 연장 근무가 불가능하지만 회사 업무의 연속성상 2주간만 생산량을 급격히 줄이는 것,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입니다. 만성적인 과로를 조장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로사로 추정되는 죽음들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해왔는데요. 이걸 합법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더 얼마나 많은 초과 근로가 생기겠느냐. 여전히 관리자 눈치를 보는 직장 문화 속 장기 휴가 제도도 정착하려면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너무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 근무하는 친구들도 사실 이게 지금 있는 연차도 못 쓰는 판국에 무슨 이렇게 하냐. 정부와 기업이 유연화의 대가로 제안한 약속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SBS 정만석입니다.